That's what it's all about.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운동선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만 해온 터라 보수적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2년 동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싸움이 잦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잠자리 때문인데요. 남자친구는 항상 성욕이 넘쳐요. 하지만 저는 첫 연애인데다가 겁도 많아서 관계를 갖는 것에 거부감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기분 상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자고 빌 때도 있어서 억지로 하긴 하는데 저는 하나도 좋지 않거든요. 저는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불건전한 행위라고 배웠고 남자랑 연락하는 것도 나쁜 거라고 배우며 자라왔거든요. 안타까운 포인트가 너무 많네. 그래서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속상하면서도 한편으론 남자친구도 성욕 때문에 힘들 텐데 제가 이기적으로 구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니야. 하지만 전 정말 마음이 안 내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간 좀 어렵다. 복잡한 것 같아요. 되게. 네. 약간 총체적인 난국의 문제일 것 같은데. 관리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들어보면 사연자분도 그렇고 사연자분의 남자친구분도 그렇고 아직 이 성 생활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 고수가 아니라는 게 너무 명백한 것은 이렇게 그치? 빌었다라고 빌었다. 하니까 이게 마치 어떤 제발 진짜 한 번만 근데 이게 빌어서가 되나? 뭘 네.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입장이라면 오히려 빌면은 뭐 이런 상황이 될수록 더 뭔가 더 그걸 피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본인도 원래 좀 불편해하는 상황인데 남자가 그렇게 그 득달을 같이 와가지고 표현이 좀 그런가요? 득달같이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래요. 표시를 그런 이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맞아. 내가 잘못됐나? 내가 지금 내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서로 이렇게 어떤 교감의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어느 한쪽에게 무언가를 제공한다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봉사한다거나 이거는 정말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느낀 포인트는 뭐냐면 많을 수 있지. 근데 이걸 풀어줘야 되는 상대가 여자친구다. 뭔가 이런 식의 뉘앙스로 들리는 거지. 많이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 욕구가 충만한데 내가 어디 딴 데 가서 하냐?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보면서 풀었으면 좋겠어? 아니 이게 안 하면 죽냐고요. 나의 성욕은 너의 식욕과 같은 거다. 아 잠깐만 미안해. 성욕을 못 푼다 죽나요? 죽을 것 같겠지만 안 죽어요. 그 안 죽습니다. 사람 욕망은 죽어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데 식욕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고 그거를 두 개를 결부시키는 자체가 되게 비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겁하다! 아 깜짝이야. 그리고 저는 우마르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하고 싶지 않다고 어필을 했는데 어떻게 우격우격해서 하긴 했어.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하는 내내 좋아요? 사정사정해서 사정을 했어. 좋아요. 좋은 라인이었습니다. 네. 칭찬받았다. 사정사정해서 사정을 했다라고 치면은 사실은 네. 저 같으면은 그 과정에서 집중 못할 것 같거든요. 교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 혼자만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혼자 섹스, 홀로 섹스 나오는 자유행위 하면 되잖아요. 그 자유행위랑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절대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한테는 네, 네. 거의 정신적 폭행 아닐까요? 짐승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뭐 짐승도 번식기가 있어요. 그 정확한 어떤 그들의 또 이 룰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키면 해야 되겠다라는 식이라면 사실은 짐승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뭔가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분명한 거는 지금 남자친구분이 성욕이 많은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욕이 적은 남자를 만나면 문제가 없어지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삶을 관통하는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싫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냐면 남자친구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잖아요. 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너 앞에서 이렇게 벗는 모습 보이는 게 뭐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어색하고 관계 자체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구체적으로. 오히려 구체적으로 남자분이 오히려 납득이 가고 그 관계에 있어서의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정말로 그 자리에서 대화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어디가 좋다 어디가 불편하다 이렇게 해봐라 다리를 들어 야 그런 것들 이게 그런 대화들이 정말 그 관계를 섹스의 내용을 되게 알차게 만들어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안 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위에서의 대화 진짜 중요하다고 서로의 생각하는. 취향인 거니까 그거를 공유하고 내가 상대의 성욕과 뭐 욕구를 풀어주기 위한 도구가 돼선 안 된다. 그럼 내 섹스는 내가 지킨다. 내 섹스는 내 거야. 정확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